코한테 때려주세요. 갑자기 꺼냈다가 확 들어가 탱이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텝으로 공격해요. 석경아. 예. 혹시 레오니샷 봤어? 아, 당연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확실히 팀메드의 모범생.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그렇지. 너무 진짜 딱딱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아, 거의 뭐 라이트급의 이제 거의 넘버원이지 않을까 지금. 근데 제가 생각하는 넘버원은 살짝 따로 있긴 한데. 넘버원이 따로 있다고? 예. 요새 좀 치고 나오는 라이트급. 벤턴급에서부터 시작해서. 벤턴급에서. 예. 벤턴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라이트급 지금 거의 황태자가 된. 황태자. 예. 체급폭이 그래 크다고? 예. 엄청나 큰데 딱 실제로 봐도. 아니, 라이트에서 벤턴을 간 게 아니고. 예. 벤턴에서 라이트급. 제가 이렇게 사석에서 듣기로는 남자는 헤비급이라면서 헤비급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선수 식습관을 보면은 뭔데 그게? 바로 제우스 FC의 챔피언 아, 정한국. 아, 정한국 선수. 예, 한국이 형 정도면은 레윤이 형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지 않겠나. 한국이가. 예, 한국이 형. 한국이는 지금 라이트급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예, 그렇긴 한데 제가 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레윤이 형님은 진짜 모범생 스타일. 근데 한국이 형은 어디로 칠지 몰라요. 독특한. 어디서 주먹이 날라고, 어디서 다리를 잡고, 어디서 뭘 할지 모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숨은 무기가 아, 그래서 그 무기가 이렇게 그냥 모범적인 스타일보다는 위에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볼 때는 정한국의 수는 예. 레오니한테 다 막혀. 아. 레오니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거야. 아, 한국이 형 스타일이 교과서에 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스텝 아, 다 가능한. 레오니는 약간 평범해 보이지만 예. 그런 수를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들도 아무것도 못하고 주는 거야. 그래도 판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 벤턴급에서 올라온 한국의 판정을 싫어하십니다. 아, 맞아. 내가 볼 때는 둘이 붙으면은 예. 한국의 판정으로 쳐. 한국의 판정으로. 근데 저도 그 생각은 좀 있습니다. 판정으로 가면은 레인 형님 이기실 것 같고 근데 판정이 가기 전에는 한국 형님이 무슨 특이한 뭐 KO나 아니면 서브미션으로 전 이길 것 같아요. 그게, 아, 그게 다 대처 가능하다니까 레오니는. 아, 아닙니다. 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빅매치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에 대한민국의 라이트급 챔피언이 두 명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격투기 시합에서. 근데 다 팀메드에서 나왔어요. 아 라이트급. 진짜요? 뭘 진짜요? 지금 두 명밖에 안 나왔어? 라이트급 챔피언이 2020년에 두 명 나왔잖아요. 아, 다 팀메드예요? 예, 두 명이 나왔는데 두 명 다 팀메드인데 과연 누가 더 셀까? 이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모셔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붙습니까 여기서? 이거 무슨 큰 대회에서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붙어보죠. 지금 할 것도 없고 실업자인데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육관도 못 했는데 지금. 해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셔보시죠. 회사 사이즈 벤턴급에서 지금 라이트급까지 올라온 저항국 선수. 와, 장난 아니네요. 와! 아, 홍대요. 야, 저는 보여주세요, 벌써. 벤트 색깔부터 금색입니다. 금메달. 살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사이즈가 이게 더 두껍고, 이게 동고, 이게 회색이랑 일부러 맞춘 겁니다. 아, 깔맞춤. 아, 지금, 와, 챔피언 벨트 두 개. 이야. 아, 대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가져온 벨트들인데, 아,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둘이 붙으면 누가 할 것 같아요, 홍래 선수? 일단 이건 시합이 아니고 일단 연습이기 때문에 한국이가 조금 저를 좀 배려하기 시작하면 저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왜냐면 세게 때릴 수도 없고 얘는 무릎도 잘 돌리는데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라이트급 제안자는 옥내유입니다. 아, 제가 돌려말해서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한국이보다는 키로, 그래도 키로 뭐 이런 거 다 대처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이 밑도 뭐 우리가 또 많이 동고동락한 시절이 있으니까 또 뭐 할지 다 알거든요. 정도는 뭐 어때요 정한국 선수? 윤희 형이 제가 처음부터 봤잖아요. 그때 처음에도 좀 가지고 놀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형은 이제 관원부에 계속 나오고 예. 저는 이제 선수부 딱 왔었는데 그때 좀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 옥련 선수가 대학교 때 취미로 이제 일반부로 왔다가 선수까지 돼서 챔피언까지 된 겁니다 지금. 네, 격투기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가 왔는데 어떻게 보면 못된 거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가는 데 거 와가지고 뚱뚱이 패고 이제 지 잘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두 분 한번 스파링 한번 갑니까? 어떻게 2라운드만? 아, 저. 근데 이
레윤이 형 다칠까봐 좀 다칠까봐 아, 걱정이 돼가지고 아, 이게 너무 또 심하게 또 돌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아 빅매치입니다. 대한민국 라이트급 챔피언 두 명이 나왔는데 두 명이서 스파링을 한다. 이 라이브로 뭐 어떻게 수입률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 격투기 팬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도둑 붙는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고석현 선수가 이제 정한구 선수 세컨 하시고 코치 아, 하시고 예. 강경 선수가 코치 하시고 옥래호 선수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러면. 자 심판에는 울버린 배명호 심판님 샌드백 샌드백
괜찮다. 지금 주먹거리 있어, 계속. 움직이면서. 주먹거리 벗어. 아니, 많이 붙던가. 아, 좋다. 좋다. 세졌다. 오! 아, 진짜 풀 좋았다, 풀 봐. 좋아, 이거 맞았어. 아, 그렇지. 클린치 했을 때 좋다, 너무 타격이. 아, 좋다. 공 거친다, 상대 거친다, 공 거친다. 좋아, 쏘봤어. 나이스. 나이스, 포커. 야, 40초 남았어.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 나이스. 하고 풀릴 때 약점이다. 오! 오, 바디 맞았다. 오! 상대가 지금 지체하는 걸 지금 속았거든, 완전히. 완전히 속았는데? 네, 지금 상대 완전히 속았고 작전대로 잘하고 있고요. 위에서는 타격거리 너무, 타격거리에서 정도면 형이 지금 계속 맞고 있는 복싱 스타일로. 그리고 배현이 형이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잘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타적으로 갑자기 빠졌다가 확 들어가 팽이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스텝으로 이렇게 클린치 했을 때 레슬이 아니면 내려가서 하체도 안 차고 긴장하지 말고. 안돼. 누가 쉬고? 아, 굉장히 잘하고 있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 타격, 레슬링, 그라운드, 롤까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어. 알겠지? 받은 대로. 굉장히 거투게 돼. 거투게 돼.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늦지 마세요. 머리도 툭툭 때려주고 상대 뭐 누구 갑자기 펄쩍 뛰어들어가서 때려. 됐다 막 코한테 때려주고. 아, 그러고 이게 배는 때리지. 뱃살이 굉장히 걷기 때문에 배도 미지 마을 뭐. 이거 기어올렸어. 1분 뒤에 꺼진다 저거. 1분만 조심하자. 어이. 좋아. 야, 지금 시간은 좀 세게 올라왔거든. 우리만의 스타일로 바꾸자. 1분만 조심하면 돼. 원래 툭툭 때려. 툭툭 대포 대포. 어이. 뛰어 들어올 때 그렇지 나왔어.
덕분 발견, 덕분 발견했다. 와, 이제 체력 빠졌다. 이제 자, 이제 지 시간이다. 이제 체력 빠졌다. 안 돼, 안 돼. 기다리 좋아, 빨리. 좋아, 좋아. 훅 떴어, 훅 떴어. 좋아. 지 체력 다 빠졌어. 그렇지. 자, 이제 또 뛰어 들어올란다, 뛰어 들어올란다. 그렇지. 아, 잘 풀렸어. 자, 상태 생각 바로 풀렸다. 작전 성공하고 있어. 작전대로 잘하고 있어. 어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걸 있으면 안 돼. 들어가, 벌짝 뜬다, 벌짝 뜬다. 들어가서 한번 넘겨가야지. 좋아. 잘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 아, 잘했어. 좋다. 그렇게 꽃가게 됐다. 코피 한번 내자, 코피. 코피 한번 내자. 잘하는 거 있잖아, 잘하는 거 봐. 상대 리듬에서 놀아주지 마, 상대 리듬에서 놀아주지 마. 야, 무겁다, 몸 무겁다. 상대 몸 무거워졌어.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잘 끊었어, 잘 끊었어. 상대, 상대 올려. 뭐 하려고 했지? 끊어줘, 끊어줘. 붙었다가, 테이크를 했다가. 넘겨주네, 한 번. 그래서. 들어온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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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그렇지. 꺼냈어, 나, 꺼냈어, 나. 좋아. 반팔 좀, 반팔 좀, 반팔 좀, 반팔 좀. 상 좋아. 반팔 좀. 그렇지. 가볍게 했지만 너무 즐겁게 어, 재밌다. 네. 서로 체크하는 게 이제 상대 선수 어땠나 지금. 예. 네. 확실히 어, 교과서적인 플레이 레윤이 형 다 봤다. 저는 이렇게 시합이 소감을 말하고 싶다. 확실히 진짜 진짜 너무 잘하신다. 아. 아무래도 이제 정한국 선수가 이제 시합 때 약간 피니시 내고 좀 이런 약간 시합 스타일 스파링 때는 좀 나오기 힘든 기술을 이제 쓰는 스타일이라서. 시합이었으면 좀 달랐어요. 굉장히 정한국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또 시합 때 등에 빛을 보여준 선수도 아닌 걸 한번 느꼈습니다. 어떤 정한국 선수 어떻습니까? 잡아 보니까 형님 확실히 잘합니다. 근데 확실한 걸 느꼈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왔으니까 가야죠. 오케이. 솔직히 잘하긴 잘하는데 진짜
시합에서는 좀 뭐라 할까요? 한국이랑 하체도 잘하고 하는데 견습이고 이러니까 상대방 배려하는 게 약간 하체도 안 걸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원래 붙으면 바로 이렇게 딱 하시는 거 아시죠? 원래 한국이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배려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오, 디스를 존재 아니야, 나 토탈 안 되는데. 자, 결론은 저 한국만 인성 쓰레기. 야, 너무 자랑스럽고 재밌습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안녕!